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수요일 뉴스헬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하루의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입니다. 서울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복직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현재 찬성 4%, 반대 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전 9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기준금리 1.25%는 역대 최저입니다. 서울 신림동 주택가에서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첫 정부 주관 행사로 진행된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이 오전 10시 경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오후 2시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이 참여하는 회동을 합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즉위식 참석을 위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일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가 오후 2시 반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 총리와 아베 일본 총리의 회담 여부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평양에서 북한과의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를 치른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후 5시 20분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례적인 무관중으로 진행된 어제 경기는 0-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